한의사 김재동입니다. 구강, 마시고 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시고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원, 지원, 인원 중에 마시고 먹는 것은 사실 인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양생에 능한 자는 목마르기 전에 물 마시되 과다하지 않고 물을 많이 마시면 기가 상하고 목이 마르면 혈이 상한다. 배고프기 전에 먹되 배불리면 먹지 않는다. 배부르면 정신이 상하고 굶주리면 심장이 상한다. 그랬습니다. 무릇범식지도 무기무포. 무릇 음식을 먹는 방법은 굶주렸을 때도 아니고 배 부를 때도 아니 굶주렸을 때도 아니고 배부를 때도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는 굶주리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을 때 적당한 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먹고 나서도 계속 배고프다. 그것도 틀렸고, 먹고 나서도 배부르다. 배가 부른 것도 같고, 안 부른 것도 같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절제된 중용인데, 이렇게 행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양생이라는 것은 바로 본인이 절제하는 데 있어요. 배부르게 먹으면은 적치가 생기고, 매우 목말랐을 때 지나치게 먹으면 담벽이 생긴다. 현대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암 종류라든가, 뱃속에 단단하게 뭉쳐진 거, 좋지 않은 것들은 전부 적추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담벽이라는 것은 이 이동성 그 비정상적인 액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뭐 중풍이나 그다음 간질이나 그럴 때그 담을 토한다고 하죠. 이런 것도 과식이 원인이기도 하고 운동 부족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한, 토, 하, 삼법 중에서 요것은 하법으로 하고 요것은 토법으로 고칠 수 있죠. 금방 좋아집니다. 잘만 하면. 편작이 말하기를 오랫동안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장이 썩고 위가 갈라지며 골수가 결환되고 근이 무력해진다. 결국 정신까지 손상되어 단명해진다. 뭐 과음, 과식, 지나치게 뭐 굶주렸다 뭐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 좀 상식적인 얘기들이죠. 자, 지금부터는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은 서로 맞지 않으니까 해롭다. 제가 그걸 한번 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양생학이나 한의학에서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참으로 이게 현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과식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우 중요하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맥주를 마신 후 소고기를 먹으면 벌레가 생긴다. 술에 사람 모습을 비추어 그림자가 생기지 않으면 마시지 마라.
글쎄, 맑은 술이 더 좋다는 그런 의미죠. 그다음 술을 유죽과 섞어서 마시면 기가 맺힌다. 음주 겨자를 자극성 음식물에 먹으면 근골이 약해진다. 술에 취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갈증이나 냉수를 차에 마시면 술이 물이나 차를 이끌고 신장으로 들어가 독수가 된다. 그리하여 허리, 다리 부종, 방광, 냉통, 갈증, 근육마비 이런 증상이 된다. 취하도록 마신 술을 토한 후 즉시 마시면 소갈증이, 물을 마시면 소갈증이 생긴다. 신선술에서는 술에 대해서 좋게도 얘기를 합니다. 술은 기를 술은 혈맥을 통하게 하고 위로 이렇게 가는 그 성품이 있다. 작게 마시면은, 적게 마시면은 정신이 장해지고, 근데 이게 좀 강성해지고 웅장해진다는 뜻이죠. 지나치게 마시면은 생명에 손해가 된다. 그런 뜻이죠. 죽을 먹은 후에 뜨거운 물을 먹으면 임질이나 습기가, 임질이 생기고 습기가 정체된다. 한밤중에 식사하는 것은 좋지 않는다. 저녁 식사에 좋은 시간은 신시나 6시이다. 신시는 오후 3시 32분에서 5시 31분까지를 얘기하고, 6시는 오후 5시 32분부터 7시 31분까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 것에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좀 분위기 있게 먹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례를 보면은 음악을 들어서 소화를 시키라. 비장은 음악을 좋아한다. 서양 사람들이 그 식사하면서 뭐 바이올린이 뭐냐 하는 거 그거 보면은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단식. 우리가 그 건강요법으로 단식을 많이 그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들입니다. 왜냐면은 일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랄까? 몸에 쌓인 노폐물을 굶어가지고 내보냈는데 이 단식요법이 1960년대 일본 사람이 그저 창시한 서식 단식요법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나마 프랑스식 포도 단식 요법이 들어와서 유행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포도 단식 요법은 이 단식이라기보다는 밥 대신에 그냥 포도를 계속 먹는 거죠. 그럼 피가 맑아지고 영양을 보충하는데 이 전분 성분보다는 이 과일 성분이기 때문에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죠. 이 포도를 포도를 약성과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면은 감평하고 맛이 달면서도 평하고 마비된 것과 이잘 막힌 것을 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기 기운을 더하고 뜻을 강하게 하고 그러나 말린 포도는 그 피부염 뭐 두창 비슷한 거 그런 걸 생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한의학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병을 그냥 좀 보약이랄까 치료약이랄까 그런 약으로서 고친다는 생각만 하지 땀내고 토하고 아래로 내려보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도외시하고 있는데 이거의 중요성이 실은 어느 병에 따라서는 체력만 좋은 사람한테는 이게 더 효과가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을 서양의학을 창시할 때 이 방법이 많이 이게 활용이 됐는데 중세 들어서부터는 이게 거의 없어지다시피 됐어요. 예, 네, 근데 중세 때까지는 없어져도 될 만한 것이 뭐냐면은 먹는 동세양이 먹는 것은 부족하고 일은 많아서 비만이나 노폐물 그런 게 안 쌓이는데 지금은 운동 부족에 과음 과식 어느 때보다도 한터가 다시 필요한 때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생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생식은 원래 식물성만 먹는 생채식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은 생식과 화식을 겸해서 먹는데 이 한 가지 장점만 알고 단점은 모르는 것 같아요. 단점은 뭐냐면은 인간의 오장육부가 수천 수만 년 동안 화식에 익숙하도록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가 이전에 습성상 인간의 이 육체와 오장육부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굳이 하고 싶다면은 제일 처음에는 화식 후 생식 일 그런 식으로 자꾸 늘려가야지 처음부터 생식하는 것은 위험하고 또 위험한 예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하는 뭐 그런 그 생채 즙 같은 거 한두 잔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육식. 육식은 현대인의 개념이나 옛날 사람의 개념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건 살생부를 받는 거고 또 영양의 섭취보다도 어떤 몸에 산성화되는 것을 막는 거죠. 결국은 그게 유익하다 그거죠. 그리고 이 선도에서는 선도나 양생학에서는 그 육식 중에 독특한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양의 간은 먹지 마라 그거죠. 그러면 눈이 나빠진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놀랬을 때는 그 죽을 때 양이 놀랄 때는 분노나 그 놀란 마음이 간에 스며들죠. 그래서 그 간이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저의 견해로서는 서양의학에서 혈액 침강 속도로서 동물 중에서 사람과 가까운 동물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서 분류를 했는데 사람에 가장 가까운 동물이 원숭이,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돼지, 소, 개. 그러니까는 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의학에서 보면은 간에는 혼이 있다고 그래요. 한의학만이 아니라 이게 저 하상궁에 그 저
도경 외에도 보면은 간에 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그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준다 그거죠. 그리고 음식의 손에서 그 손익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것으로서 대추차가 있는데 대추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강차는 몸을 열이 있게 하는 거고 대추차는 몸을 차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몸을 차게 하더라도 한 매운 것 때문에 생기는 열이 아니라 원래부터 몸이 여린 사람은 대추차가 몸에 맞죠. 그런데 무조건 춥게 지내고 찌고 그래서 한 차가운 것이 있으면서 열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경우는 이건 뭐 아무 효과가 없죠. 생강차가 좋죠. 그 다음에 그 좀 몸에 이렇게 그 익은 대추와 그 게하고는 함께 먹지 말란 말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것은 제가 그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고 그 우리가 흔한 말로 오과라고 있죠. 오과 다섯 가지 대표적인 과일인데 복숭아, 자두, 살구, 밤, 대추. 이것은 물과 참새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참새고기 뭐 예를 들어 없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식물성 때문에 사람이 그 피해보는 것은 별로 없는데 이 동물성 때문에 피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과일 중에서 제일 신경 써야 할 것이 앵두는 한혈병이 있는 사람은 금어라고 했고 여지는 허혈 있는 사람은 금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참외는 많이 먹으면 고질병이 재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제가 참외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봤냐면은 여러 가지 약 중에서 그래도 좀 그 과일 중에서 좀 편중된 느낌이 들어요.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씨가 쌍인 거 두 개 한꺼번에 들어있는 과일은 해롭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안 먹어봐서 모르는 거고 모든 과일의 독을 없애는 그 양생학, 한의학의 독특한 방법은 돼지뼈를 불에 태워서 그걸 빡 가루로 한 숟가락씩 먹으면은 모든 과일 독을 없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가 병난 것이 사실 어디서 진짜 그 원인이 어딘가를 모르는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리는 약성이 찬데 그것을 찬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이 냉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밀은 몸에 열을 뭉치게 하고 작은 틈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팥은 소변을 잘 뽑는데 오래 먹으면 허약하거나 몸이 마른다고 그랬어요. 한 살에서 열 살까지의 어린애는 볶은 콩을 먹은 후 돼지고기를 먹으면 극히 몸에 해롭다고 그랬어요. 기운이 막혀서.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도 사실 볶은 콩 먹고 돼지고기 먹은 게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쩌다 하나씩 재수가 뭐 운이 없으면은 평생에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젓갈을 계속 먹으면은 소갈증이 생기고 양생학에서는 흰 참깨를 아주 권하고 있습니다. 식량 대용으로 쓰고 몸도 보호하고 볶아서 먹으면 좋고 광란증에도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꼭그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린 그 돼지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돼지고기 중에서 다른 부위는 해롭지 않은데 머리 부분만은 해롭습니다. 머리 부분 중에서도 돼지 입 부위가 이게 아주 해롭죠. 그래서 이 대나무 잎사귀를 태워가지고 특히 그입 부위하고 머리 부위를 태워서 여기에 진물이 뚝뚝뚝뚝뚝 다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먹으면 해로움이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먹은 고기가 돼지 머리인지 어쩐지 글쎄 그건 뭐 모르죠. 알고 먹는 경우는 알겠지만 자 여러분 뭐 이제 이해가 갑니까?